사실 저도 아이 키울 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를 늘 고민하고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주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좀더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어떻게 익힐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어른으로서 충분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걸로 가게 될 경우에 아이는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점점 커갈수록 거부감을 느끼죠. 대신 그것을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준다거나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고는 즐거운 시간을 생활 속에서 가져간다면 아이는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기 것으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직접 그것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해서 아이와 마음껏 놀면서 한다는 거죠. 푹 빠져서. 그러면 아이는 너무너무 재밌게 그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엄마 아빠하고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말이 그 아이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아주 기본을 마련하게 되는 때가 영유아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꼭 신경 써야 될일 하나가 있죠. 그 모든 교육이 됐든, 중요한 말을 전하는 것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딜 놀러를 가든, 그럴 때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관심사의 흐름을 엄마 아빠가 주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은 분명히 아이가 가고 싶은 곳, 마음에 드는 곳, 관심이 가는 곳, 그것에 어른들이 집중해 줄 때, 아이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더 많이 접하게 될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건 바로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지해 주는 태도라고 볼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이 순간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을 즐기고, 부모도 함께 느껴가고, 함께 놀면서 채워간다면, 아이는 훨씬 풍부한 삶의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느껴가면서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